안녕하세요. 스파이파파에서 열혈 방송소녀 순복이 역을 맡은 김소연입니다. 연기할 때보다 20cm가 더 컸어요. 어색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이야기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다. 간첩이 나타났어요. 세탁소 말고 다른 일 하는 거 있지? 찾았다. 뻥치시네. 저는 스파이파파에서 열혈 방공소녀 순복이 역을 맡았는데요. 그러니까 순복이가 딱 그 열혈 방공소녀라는 거에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방공 포스터, 뭐 방공 그 웅변 대회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1등을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하던 아이가 간첩을 찾겠다고 나섰는데 아빠라는 걸 알고서 갑자기 난관에 부딪히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그런 게 좀 이 아이의 처음의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잘 모르고 해서 했는데 그 촬영하다가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이제 저희가 아빠랑 주제곡을 불렀어요. 그래서 같이 주제곡을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 게 그게 좀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우선 그래도 동생이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동생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엄마랑도 맨날 티격태격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장난도 칠 수 있는 것 같고 가족이 제 비타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앞으로 아역에서 이제 커서도 계속 연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문근영 언니가 제 톱 모델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. 네, 저도 이 영화를 보시고서 이렇게 많이 깊이 생각하시기보다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고 좋은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파이파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 이야기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다. 간첩이 나타났어요. 바로라도 빨리 문제를 하는 것이라고. 이 이열 있는 세탁소 말고 다른 일 하는 거 있지? 어때 아빠? 순복이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거야. 가족은 서로 믿어지는 거야. 끝까지. 제가 정말 간첩 맞습니다. 아니 왜 순복이 아버지까지 이러세요? 한 번에 땡겨야지. 왜 이러세요? 잘했다. 뻥치시네. 나 끝나고 붕어빵 사 먹자. 오바.